10개 싸. 형이 이제 말한 페북에 돌아다니는 영상 카페 올려뒀어. 아,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왜 실실 쪼개세요? 아니, 여기 족같게? 채팅창에 예. 난쟁이 허세 가오놈이 그렇지 뭐 이게 존나 너새 이게 알아요? 아, 너새 알아요? 세자 알아요? 네, 알죠. 에, 알아요. 아니, 채팅창이 존나 웃기네. 우리 그러면 세자도 좀 깔까요? 네? 세자도 좀 까는 거 어때요? 아, 네, 종이 태워주시나요? 예. 아, 저 진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난쟁이 새끼는 진짜 예. 많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시류에 편승한 새끼거든요. 왜냐면은 이 새끼가 원래는 진짜 그 동네 어귀에서 진짜 걔 민폐지 존나고 다니는 걔 상놈의 자식이었는데, 그리고 막 일반인들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일반인들 시민분들 이렇게 놀래키고 그런 걔 민폐 중에 심싼 민폐 새끼였는데. 예, 그리고 이 새끼 지금 보면은, 예, 유튜브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옛날에 지금 요즘은 좀 영상도 이것도 저거 올리고 하네요. 최홍철 컨텐츠, 잠깐만요. 예, 이거 화면이 안 나오지? 잠깐만. 예, 여기 있네요. 예, 최홍철 씨 컨텐츠 관종에서 이거 그대로 똑 따라 했는데 비영신 망했죠? 개새끼. 그래놓고 무슨 뭐 학고 역캠들 불러가다가 이렇게 뭐 관종의 삶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카피했는데 존망했죠?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시류에 편승하는 새끼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좀 개새끼. 쌓인 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 짜증나죠. 아니 지금 삼룡이도 독사파 운영하고 있는 지금 삼룡이도 저희 컨 네네. 저 뭐야 컨텐츠 거절 안 하고 저 뭐야 바로 저기 했는데 이 새끼는 그쵸. 뭐 부담스러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부담스럽다 그러는 거 자체가 좀 그쵸. 이해가 안 약간 그 가죠. 식당에서 주문해놓고 안 가는 그걸 뭐라고 했죠? 단어를? 노쇼죠. 네, 노쇼. 예. 노쇼로 해버리니까, 아, 이게. 컨텐츠에 좀 차질이 생기긴 예, 하셨겠네요. BJ 네네. 세자. 아니 이 새끼 전에 올렸던 영상 다 지웠네요. 예. 네네. 거의 신태일이나 다름없이 도그 뭐지 공원 같은 데서 사람들 안 다닌 데서 예한 손으로 푸시업 하면서 조지랄 네네. 떨던 영상 옷에 막 보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분이 진짜 조폭인가요? 네, 컨셉으로 약간. 아 근데 솔직히 좀 주먹을 잘 쓰긴 해요. 야인이긴 해요. 야인. 예, 아프리카 야인이죠. 그럼 그 포트님이랑 주먹 윈도 한번 하시죠. 좀 아 쌓인 솔직히 것도. 아좀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무서운 사람 투탑이 그저 홍구씨는 네네. 네네. 일단은 뭐 홍구씨 알죠? 그쵸. 네, 덩치가 예, 있고. 일단 피지컬적으로 다 일단 너무 저어 압승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명 이제 세자예요. 예, 이두 명을 가장 제가 무서워합니다. 이두명 빼곤 제가 주먹으로 다 그쵸. 평정 가능한데 네, 약간 이제 인천 이수님이 로드 FC로 치면 김재훈이죠. 다운은 다 잡았는데 실상은 없는 약간 잠깐만 물, 다 김재훈 이분 물주먹같이. 약간 예전에 저기 아닌가요? 오 이분 약간 몸매가 나랑 좀 네네. 비슷하네요. 심판이 말려도 맞는 그런 분이거든요. 아 이분 저기네 그 야쿠자. 아 네네. 네, 합중 그래요. 야쿠자의 별명을 좀 갖고 아니 있는. 근데 뭐 이렇게 좀 격투기도 하고 그러면 예좀 네네. 몸좀 몸이 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르 거러나 이렇게 김재훈 씨는 살이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쵸. 이게 근육돼지인가요, 설마? 혹시 그 격투 운동을 약간 VR로 그 가상현실로 하나? 왜 살이 안 빠지지? 아, 그래 일단은 네, 뭐 일단 무제한급에서 아무래도 좀 예,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뭐 아무튼 뭐 잡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네네. 디스보이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알림 한 번만 보내고 시작할게요. 전기 소리 좀 키워주면 안 돼? 전기 소리가 작아요? 제가 좀 많이 켜놨는데, 만땅인데? 예, 잘 들리실 텐데, 여러분들. 왜, 뭐, 더 크게요? 소리 좀 키워줄 수 있어요?
소리 좀 켜봐요, 더. 아, 저요? 네네네. 네네네네. 지금 적당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삼룡이한테 지금 카톡 왔는데,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내가 세자한테 연락 따로 한번 해볼게. 삼룡아, 고마워. 네. 자, 일단은 삼룡이한테 이제 보냈고, 잠깐만요. 전기씨. 소리, 여러분들 적당하시죠? 예, 전기 소리 적당하죠, 여러분들? 네. 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10개 않아요. 싸. 예. 많지가 그쵸. 않은데, 전기 목소리 진짜 미쳤다. 일단은 사람의 좀, 이슈만 또 그죠. 짚고 근데 하면 비유를 또. 하자면은, 네네. 진짜로, 예, 알짜배기들. 최근에 좀 약간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알짜배기들로만 이제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네네. 따끈따끈합니다. 자, 오늘도 연예계에서 좀 큼지막한 소식이 하나 있었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정기 씨가 한번 좀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이사님부터 같네요. 한번 공개하시죠. 네네네.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자, 이번 이슈는 BJ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세계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을 다뤄보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연합뉴스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사회면이네요. 네네. 그래요. 지금 구급차 앞을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 경찰 수사.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이러한 각박한 사회가 만든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네, 굉장히 최근 일로 알고 있어요. 아, 3일 오후 5시, 아, 30분. 그러니까 이건 청원이 올라왔군요. 네네. 청와대에 이제 올라온 그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네네. 청원을 올린 김모 씨한테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여러분들, 네, 전자녀한테 부탁을 해서 좀 읽어달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말이죠. 제가 웨일로 켜서, 예.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대신 전자녀께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슥 볼게요. 네네. 임성호 기자, 서울시내에서 응급 오호.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서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사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 잠깐만요, 여러분들. 정기 씨 목소리가 아직도 계속 아, 작다고 아, 그래가지고, 예. 네네. 마이크 조금 키워줄 수 있나요? 원래 토크온 하실 때 소리보다 좀 네, 크게 키워야 되나 잠시만요. 봐요. 예. 아, 이제 됐나요? 그냥 뭐 바뀐 게 없는데. 예. 아닌데 저는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 정도면 됐나요? 네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족 같은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길래? 아니, 왜요? 이거 기술 괜찮잖아요. 아니, 끝까지 읽어봅시다, 일단은.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전 지금 보니까 폐암 사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구급차를 이제 네네. 불러가지고, 네, 급하게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랑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었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면서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네네. 근데 이게 블랙박스도 찍히고 그랬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막아설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네, 안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또 교통상의 차질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약간 이런 사건인데,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엄마가 지난 3년 동안 치료받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적이 없었는데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택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예. 아드님은 이제 무조건 이제 어머니의 그 죽음이 이 택시기사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에 공분하고 있는 시민분들은 전부 네. 그 청와대 그 청원에다가 올린 상황이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 택시기사 혹시 뭐 얼굴 이렇게 뭐좀 그런 거안 나오나요?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런 거 네, 보면 그런 제가 더 거는 빡칠 것 같은데. 블랙박스 있네요. 블랙박스 한 번만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진짜로 이웃의 정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네. 지금 하나하나 계속 속속히 발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네. 우선 아무래도 이러한 각박한 사회가 좀더 각박해지지 않을까. 정말로 개인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예, 바꾸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택시기사가 이러네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아니, 시팔 새끼가 지가 뭔데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말고야. 왜 지가 그 택시. 접촉 사고 났으면 그냥 가면 되지. 씨발 새끼가 발레 파킹 직원이라도 된것 마냥 여기다 주차하고, 예? 그렇게 그 교통에 좀 차질을 생기게 한다는 게 완전 좀 쓰레기 새끼가 아닌가. 아니 또 구급차가 뭐 띵까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 이거 급하니까. 갑자기 주차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진짜로, 예. 그리고 119를 불러준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택시기사면 택시기사지. 저기다가 저런 얘기, 내가 이거 다 아니까, 내가 다 아니까 뭐 사고 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 개 싸. 진짜 이렇게 죽고 나서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됨. 그쵸. 잠시만요. 환자가 있다. 환자가 있어서 하는데 환자가 있는 거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부르라고. 아니 택시기사지 무당이 아닌데 뭘다 한다고 그렇게. 와. 응급 환자가 있냐고 없냐고 하면서 이제 계속 실갱이하고 싸웠네요. 네네. 와, 저는 이거는 진짜 개새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안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좀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그런 좀 이제 직업군에 속해 있는 게 사실 또 네네. 택시기사분들이 좀 은근히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선량한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댓글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댓글 보면은 이제 뭐, 아, 역시 뭐 택시기사가 뭐 역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택시 기사 전체를 모욕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네네. 또 이런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돼서 통계가 되는 거니까 네네. 전 이런 물론 당연히 택시 기사님도 생업이 달린 문제이긴 하나 네. 가장 중요한 건 생업보다는 생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각박한 사회가 만든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아닌가. 예. 야, 진짜 얼탱이 없는 새끼네. 청와대 국민청원 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잠깐 아프리카 팝업창 눌러주시고요. 이 개새끼 한번 저, 예. 그 처벌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만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뭐 청원 어디 있나요? 못 찾았나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라고 치면 나오겠죠? 네네. 여기 은천 있습니다. 이수님은 뭐 에이. 택시를 탔을 때, 아니, 지금 예. 24만 건이에요. 와. 곧 있으면 이제 코튜브 구독자 수는 좀 넘을 것 같은. 저기요. 네네. 예, 당연히 넘어야죠. 이런 중대한 사항이면 네네. 개새끼야. 저는 100만까지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동의합니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 동의가 됐으니까. 아니, 근데 이 청원은 뭐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에? 예. 안 본다고요? 그 직원이 보지 않을까요? 신고할게요. 아무래도. 네? 정기 씨. 네네. 신고할게요. 네. 아니 진짜 미쳤어요? 예? 아니 미치셨냐고요.
청와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지금 안 볼걸요? 아, 안 제가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보시겠죠. 네네. 네. 오늘 채팅창에서 사진 치워라, 사진 치워라 하시는데 전부 신고할게요. 아, 여러분 전부 신고할게요. 청와대에 신고할게요, 여러분들. 미치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죄로 혹시 신고를 무슨 무슨 하시는 죄요? 건가요? 네네. 아, 그 죄가 또 걸리긴 하죠. 아. 저는 무슨 무슨 죄가 제일 무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쨌건 진짜 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한시가 저도 바쁜 응급 상황에서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인식이 좋아졌어요. 시민분들이 그쵸? 응급차가 이렇게 그 사이렌 울리면서 지나가면 다 비켜주거든요. 길을 터주고 그게 이제 선진국에 대한 어떤 그 면모 중에 하나거든요. 야, 근데 택시기사가 저렇게 했다라는 게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요. 이 사안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혹시 뭐 네, 네네. 그 있는지. 다음은 네. 이제 지금 실검 1위로 핫하죠. 기사 드리자면. 아,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보고 좌파냐라고 이제 저한테 좌파 그 저걸 하시는데 아니죠. 전 좌파예요. 예. 저는 좌파고요. 예, 저는 극좌파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제 정치 성향도 바뀌어요. 네. 만약에 지금 현 대통령님이 홍준표 의원님이셨으면 저는 우파예요. 그쵸, 예. 미국 봇으로. 예. 커맨더 코트가 돼가지고, 좀, 나라를 수호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네. 자,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지금도 핫 이슈고, 갑론을박이 좀 많은 이런 이슈들을 좀 다뤄보기 위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연예계 소식이네요. 네네. 이건 지금 실검 자. 1위죠. 지금도 이렇게 정말 예, 뜨겁게 달아오르는 AOA 예, 이 멤버들 간의 어떤 그 불화 사태 굉장히 큽니다. AOA 그 지민, 네, 뭐 사무엘 잭슨 닮은 꼴로도 유명했던 그리고 또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안중근 선생님 사진 보고 김똑강이라고 했던 그거는 혈연 아닌가요? 그 죄송합니다. 그 옆에 지민 씨가 있었어요. 김똑강 발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지민 씨 맞네요. 네. 그 네네. 예전에 안중근 네. 사진 보고 김똑강이라 그랬어요. 예. 이래서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참 도마 안중근 선생님 보고 김똑강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근데 좀 연예인들이 좀 역사적인 이런 그런 게 예전에 뭐 전효성 씨 때부터 해가지고 물론 전효성 씨는 이게 다른 지민 씨랑은 다른 어떤 행보를 걸으면서 다시 또 이제 또 민심이 좋아지고 또 항상 예그 민주화 그저 사태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SNS에다가 올리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실수를 주워 담는 그런 좀 훈훈한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다 또 역사 그 교육을 받고 나중에 역사 그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아무튼 뭐이 일이랑은 별개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몇 번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권미나 양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네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요, 저도 약간 기사로만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AU 지민이 네. 이유 없이 괴롭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이런 그룹 내에서의 어떤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내 새끼야. 예. 그렇게 중간에서 바로 예. 끊어버리시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제 몇 가지, 머니킹TV님 머니킹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봤었는데, 네네. 그냥 일상생활 내에서의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괴롭혔었나 봐요. 조그만 거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네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아버님께서 이렇게 뭐 부친상을 권민아 씨가 이제 권민아 양이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팀내 분위기를 그쵸. 해치지 말라라고 이런 에.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쵸.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똑같이 그렇게 스케줄을 소화했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스케줄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런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증거로서 적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쵸. 예, 같은 자기 일이 부모님.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그쵸. 예, 내로남불이 만약에 좀 있었다. 그게 일관성 이씨,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소화했으면 일류로서 칭찬을 받았겠지만,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스케줄 소화하는 거는 좀전 아니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리고 말이죠. 권민아 양이 이렇게 자해를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좀 예,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자해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지민 씨가 권민아 양이 처음에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문으로 처음에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멤버 중에 누구지? 언니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이제 좀 추측을 해가지고 지민 씨한테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지민 씨가 이제 자기 SNS에 소설 딱두 글자를 딱 올렸어요. 센치하게. 아, 약간 좀 반감을 하겠다. 네네네. 네네. 그럼 그랬는데 진짜로. 아, 근데 이런 기사는 좀 드립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언니 흉터 치료 세네 번 했더니 연해졌어. 근데 언니한테 하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흑화된 거를 넘어서서 정말 네네. 언니 흉터 치료하고 흉터 치료 세네 번 했더니 흉터가 연해졌어. 근데 언니 기억은 안 사라져. 지민 언니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권민아 씨가 이제 지민 씨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그거면 될것 같다라고 네네. 해요. 그리고 해명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소설 두 글자 쓰고 이걸 해명이라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하기에는. 네네. 이 AOA 그 지민 씨, 네, 그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네네. 이 소설이라고 게재된 그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 올렸다가 지워버린 거죠. 네네. 아, 그리고 이 AOA라는 이 그룹의 역사가 좀 화려해요. 전 멤버가 이렇게 좀뭐좀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그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스토리라고 하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또 있어요? 죄송 제가 인스타그램 안 해가지고 정기 씨는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네네. 아니요. 스토리는 그 게임밖에 모르기 아, 그죠? 예, 때문에.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좀 찐따 새끼들이라서 인싸들의 전유물, 인싸들의 어떤 친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좀 인싸 버프를 많이 해버리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요. 스토리는 그 뭐지? 프로필 정보 보면 있지 않을까요? 프로필 정보는 어떻게 보는 거죠? 네, 그 닉네임 옆에 있지 않나? 닉네임 옆에. 제가 이 지금 들어온 이 로그인된 계정도 여러분 랄프 계정이에요. 예. 프로필 보기 같은 게 없네요. 무슨 이따위 SNS가 다 있죠? 프로필 보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름, 뭐, 그쵸. 윤태훈, 뭐, 나이 몇 살, 뭐,
Q&A,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백문백답, 자신의 그쵸 Q&A, 정보를 백문백답. 하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백문백답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인사들의 삶을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요. 아, 참, 백문백답도 없는 이런 네, SNS가 이 왜, 어플에 가입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런 거 쓰고 가입하는 게 당연하죠. 그다음에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거죠. 네. 뭐, 이딴 개 같은 어플이 다 있는지.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유튜브 채널이 있네요. 지민 씨가. 네네. 한번 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는 제가 또 전문가기 때문에. 참. 보스 베이비 지민엠. 줄여서 보, 아. 예. 열개 싸. 보스 베이비 지민의 네, 이라는 네. 이런 그 채널 명이네요. 동그란 거 누르고. 지금 보면 말이죠. 최근에 이제 업로드된 영상 제가 좀 살짝 보다 말았는데요. 지금 이틀 전에 올라온 게 9.5만 달이. 예. 한 번씩 또 대박을 또 치네요. 유튜브도 굉장히 또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 와중에 말이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보지 않고요. 네. 여기 지금 뭐 외국인 팬이 올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저 팝하고 힘을 빌려서 말이죠. 자, 해석을 못 하시나요? 네가 읽어봐. 씨볼 새끼야. 네, 화면 띄우시면 네, 월드베스트 열개 드라마 싸. 한번 더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성 소리는 올리면 쉬핑 24시간 빌링 있다가 지워지는 건데 빌링 그걸 인 지민이 3분 만에 와. 지운 거야? 아, 쓰레기 외국인 새끼가 악플 달았네. 뭐라고 달았죠? 네, 굉장히 학교 그 멤버네 네. 불화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악플을 외국인한테도 좀 빠르게 퍼졌나 봐요, 성훈이. 제가 그냥 팝하고로 정식으로 좀 저기 할게요. 제 개인 네네, 비서도 알겠습니다. 팝하고가 있기 때문에. 자, 팝하고 해석해봐. She living her best 그녀가 life while the other 괴롭힘을 girl she'd 당하는 been bullying 다른 is suffering. 소녀가 와우. 고통받는 동안 그녀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군. 와우. 네, 그래요. 네네. 자, 다른 또 외국인 팬인 것 같은데요.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aders don't bully their 리더들은 members. I'm 멤버들을 truly 괴롭히지 disgusted. 않아. 나는 정말 역겨워라고 했네요. 자, 철없는 학창 시절 몇 년을 괴롭혀도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안 되는 건데 다 커서 팀 리더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10년을 사람을 괴롭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쿨한 척, 센 척, 그냥 인성 최악이라 성인 돼서도 일진놀이로 하는 걸로 보여요. 그 와중에 소설이라고 쓰고 지운 건 뭐임? 진짜 놀랍고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요. 해명을 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아직은, 그냥 두 네네. 글자로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네네. 만약에 네네. 자기가 해명을 할수 있었으면, 장황하고 구구절절하게 해명을 했겠지만, 네. 이 말이 어느 정도 정황상 맞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솔직히 맞는 말을 반박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네네. 식으로. 아무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네.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 네네. 참. 정말 그 불화설 1도 없는 예, 이 걸그룹 레인보우와 좀 많이 대조되네요. 최근에 이렇게 레인보우는 또좀 어떤 네,건가요? AOA 그저그 이번에 사태가 있고 나서 좀 예, 좀 네네. 재조명되고 있는 그룹인데요. 레인보우라는 그룹입니다. 아, 혹시 아시나요, 정기 씨? 아니요, 아니요. 레인보우를 몰라요? 네. 저 예. 레인보우 6밖에 몰라가지고. 역시 혹시 병신 멤버 찐따 이름이 새끼죠? 네. 자, 불화설 1도 없는 걸그룹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 똑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고우리 이제 멤버, 고우리 생일이라고 단체 프사 맞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끈끈한, 이런 네. 그 동료애를 보여주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에요. 네,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 얼굴도 같이 좀 모여가지고, 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약간 걸그룹 중에서 최고는 전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친구 걸그룹이요? 네네. 왜 나오죠? 아시죠? 지금 그 얘기가? 레인보우는 왜 나오죠? 레인보우는 제좀 이게 상반되는 네네. 모습이니까 제가 열개 자료를 가지고 싸. 온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네.
걸그룹과 똑같은 걸그룹 이제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좀 아니 무슨 실력은 아니 걸그룹이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네네 네. 미친 새끼네요. 네. 진행해주세요 대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멤버 교체, 탈퇴, 브라설 사건 사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리포터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네요. 그래요. 오승아의 인터뷰도 합숙 생활하면서 언니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했었고 뭐 저쪽을 블라블라 말이 저 많은데 레인보우에는 재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리더가 재경 씨죠. 너무 무난했다. 우리 멤버 생활은 레인보우한테는 차라리 사건 사고가 좀 시급하다. 불화도 좀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쓸데없이 멤버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불화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또그 디스보이즈 이제 저희 그 둘의 이게 또 저희가 또 이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좀 이어오고 있잖아요. 디스보이즈가. 예, 지금 2화째인데 지금 벌써 불화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덩치 이 새끼가 네네. 디스보이즈 멤버 덩치 이 새끼가 좀 네. 아무래도 제가 덩치인가요? 네. 네네 극조하긴 했는데 네네네. 저희는 불화설이 생기게 되면 네네 지옥 끝까지 예 몰고 늘어지지 맙시다. 그쵸 네. 싸우더라도 정말 승리한 네 병신이 진흙 됩시다. 속에서 싸워도 진흙에 머드 축제가 될 정도로 약간 좀그 급이 있게끔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기 씨가 이렇게 언제 불화설이 생기고 저럴 때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정기 씨가 이렇게 했던 반사회적인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도 자료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네네 얼마든지 저 준비가 돼 있기 이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서의 이런 디지털 싸움이 녹취랑 이런 거다 해놨기 네, 때문에 약간 유희왕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또 그래서 좀 이거 가져왔어? 그럼 나 이거 한정 카드, 한정 카드 바로 항상 발동을 이제 불화가 시키고. 생기는 그 멤버들이 또 있죠. 옷가상 엔터테인먼트라는 아, 그쵸. 네, 그 옷가상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저기 그 그룹은 매일같이 싸워요, 자기들끼리. 네, 제가 봤을 때는 사건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는 그런. 그런 아, 노이즈 네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전통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NG의 멘토는. 자, 뭐 AOA 지금 아직도 그 진행 중이고요. 네, 네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 AOA 이 사건. 제가 봤을 때는 AOA는 개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드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인스타에 계속 추가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격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멤버 유경이라는 이 멤버는 이제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예, 네네. 이 그룹이 참그 굉장히 좀 예, 우여곡절이 많았고 신내림. 네, 좀 특이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코멘트를 했는데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지민이 네네. 무당 옆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빙의 된게 아닌가? 아, 잠시만 죄송한데 제가 네네.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그두달 동안 객원 멤버로 활동했었다 그러네요. 이 멤버는. 객원 멤버가 뭐죠? 그러니까 그두달 네. 동안만 잠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던 그런 멤버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약간 대탈바식으로 한 그런 아, 저 건가요? 제가 또 고정, 아, 저 제가 비정규직으로 한 건가요, 그럼? 네. 네네. 비정규직 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네네. 중간에 좀 여러분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티아라라는 그 그룹의 전 멤버였고요. 제가 그 신내림대 받아가지고 무당됐다는 그 멤버는 아 미안합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티아라랑 네. 헷갈려 버렸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좀 호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네, 많이 또 알고 이런 있다. 인간미가 좋은 거죠. 네네네. 아 정말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좀저 아주 기구한 그런 그 그룹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두달 있다 나간 이 유경이라는 멤버는 솔직히 나는 그때에 모두가 다 똑같아 보였다. 그러니까 약간 양비론자인 거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니들 다 똑같아. 예, 약간 굉장히 좀 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발언은 사실 별로 지금 일어난 일에 부채질밖에 안 하는 격이거든요. 좀 시원하게 그렇죠. 내가 있었을 때는 사실 이랬었고 저랬었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좋아할 텐데 이런 저격성 글을 네, 나 빼고 니들 다 족같애라는 식이었기 좀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런 글보다 차라리 정배우 방송 한번 출연을 해서 썰을 푸는 게 네네네. 그래도 네, 그게 확실히 자신의 신념을 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방간자이면서 방임을 하면서 니네 다 똑같애라고 하는 거는 그쵸. 좀 뭐랄까, 네, 좀 약간 그 컨트롤 대전 때 스윙스 같은 모습인데, 예, 네네. 조합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참, 또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예, 영어를 해석해 보라고요? 어제 들었던 노래 가사처럼 다시 모두 이겨내야겠어요. 이게 뭐예요, 영어 해석?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네네네. 한글을 해석하지 마시고 영어를 해석을 하시란 거죠. I wanna kill the pain I feel inside, but I want Inside the people. quiet. 인간을 다 사랑하고 그래요, I 그래요. said I have ability the fucking.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스탠스는 별로 네네. 좋지가 않아요. 예, 저격을 한다면은 기본이 안에 있다. 네, 내가 뭐가 잘못됐었고 뭐가 구체적으로 좀뭐 팩트 기반으로 좀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도 좀 조명을 할 텐데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 저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다른 거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네네. 초아의 인스타로 알아보는 AOA. 아, AOA 초아가 전 멤버였죠. 초아 AOA 전 멤버였는데 언팔을 돼 있어요. 인싸 세계에서 언팔은 약간 절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너 나랑 절교야. 너 일총 끊는다. 이런 거랑 같은 그쵸. 거거든요. 약간 마주 보고 있었다면 이제 네. 뒤돌아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가?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저격, 뭐 계속 저격이 올라오고, 그런 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별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뭐 네. 이제 그 초아 씨는 이제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아, 네. 연예인이 아닌가요? 그룹에서 나간 거지, 연예 활동을 한거 아닌가요? 아, 제가 좀 사과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언팔이. 아. 이번 일이 있어서 언팔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초아 씨의 왜 이제 막무가내로 그렇게 네.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네네, 간에 그 뜻깊은 AOA 말을 지민 봤네요. 씨, 그 예전에 그 언프리스트 레스타라는 데 나와가지고, 걸그룹이었지만 그래도 좀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을 좀 보여주면서, 삼촌들 용돈 뺏는 깡패. 뭐 네, 이런, 그게 또 네. 대필이라고는 하던데. 아, 그것도 대필이라고요? 네네. 정말, 이건 뭐 팩트가 아니니까. 아니, 어쨌건 그래도 랩을 한 거는, 예, 저기잖아요. 지민 씨잖아요. 네네. 네네, 괜히 그쵸. 그런 좋았던 커리, 음악적인 커리어까지 이렇게 짓밟지 맙시다. 네네. 왜 어차피 그러세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네?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지금 디지털 전쟁 지금 시작한 건가요? 저도 이제 카드 꺼내면 되나요? 아니, 제가 좀 네네. 죄송하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저도 장난이고요. 네. 그래요. 어쨌건 뭐그 대필이 있었건 어쨌건 삼촌들 용돈 뺏는 깡패 하면서 이렇게 네네. 그 춤추면서 랩했던 예전에 그 모습. 그리고 그거 랩을 이렇게 했었던 친구가 바로 아이언이라는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도 대마를 폈죠. 와, 이것과 이것과 그쵸.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진짜 예술가들이 네. 대마를 통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영감을 네네. 대마를 통해서 얻는 게, 그쵸. 아무래도 또 핑계가 아닌가.
그래, 아무튼 뭐좀안 좋게 좀 이렇게 많이 엮였었는데, 지민 씨의 이제 미래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관측하고 계세요? 제 신내림으로 받았던 내용의 결과로 보면, 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맞지만, 의도가 너무 과대포장된 경우가 있다. 내가 괴롭혔던 것은 죄송하다라고 약간 사과를 하면서 네. 다시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법한 그런 약간 미래가 보이네요. 아, 그래도 저는 지민 씨가 저의 입장을 네네. 말씀드리자면 지민 씨가 그래도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약간 좀 유쾌하게 그 사무엘 잭슨 닮았다는 그런 그 놀림에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러면서 뭐 사무엘 잭슨 닮은 꼴 국장님 별명이 국장님이었죠. 사실 이제 좀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이번 일로 아주 그냥 예 나락 중에 심나락을 가게 생겼죠. 뭐 저는 회생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권민아 씨가 손목을 많이 그었어요. 사진 봤어요 혹시 정기 씨? 네네, 봤죠. 아 근데 좀 많이 징그럽더라고요. 네, 예. 모자이크 안된 걸로 보셨나요? 아좀 모자이크 안된 걸로 봤어요. 거의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그 폐악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까지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지매죠, 이지매. 예, 그렇죠. 그런 따돌림인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면 괴롭힘의 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나. 그래요. 이 FNC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뭐 FT 아일랜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CN 블루도 있는데 다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FT 아일랜드 멤버 중에 한 명이 예그저 승리랑 어떻게 엮여가지고 어그 네, 저 근데 죄송한데 네네 안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네네. FNC 엔터테인먼트에 이국주 씨가 있네요. 네네. 유재석 씨도 있는데요? 좀 클래스가 있는 엔터테인먼트네. 아무래도 또 유명인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 관리하기는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대놓고 하진 않은 이상 따돌림을 대놓고 하진 않는 이상 굉장히 크네요. 이게 알아내기도 저기 힘들고. FNC가 굉장히 크네요. 뭐 노홍철 씨, 김용만 씨. 김용만 씨는 지금 좀 클래스가 좀 떨어졌죠. 옛날에 떡 먹는 용만 씨절 때 진짜 잘 나갔는데. 브레인 서바이벌 때. 한 20년 전이요? 정형돈 씨도 계시고. 그래요. 정혜인 씨도 있네. 아무튼 뭐 주가도 좀 떨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소속사들이 이제 연예인들 좀저 JYP는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인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JYP처럼요? 네. JYP 출신들은 다들 인성이 좋아요. 저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 광탈을 얘 그렇게 하신 뭐라고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네네. 씨발. 네? 이 씨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소리쳐 보세요. 28만 참가자. 예, 그래요. 그, 네네. 자, 아무튼 뭐좀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멤버 내에 어떤 불화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좀 해가지고 둘이 네네. 또 주먹이 운다를 또 컨텐츠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예, 누구랑 너랑 누구야? 그러니까 주먹이 운다를 하는 거죠 멤버들끼리. 그래서 예, 약간 너랑 지금 어울렸던 사이가 건가? 안 좋아? 오케이. 영화 짝패 봤죠? 네네. 영화 짝패에서처럼 이 손목에다 이렇게 좀 청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저 뒤끝 없이 풀수 있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개소리인가요? 저도 약간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다르게 네네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네, 간주 점프 부탁드리고요. 네네네.